저는 평생에 딱 한 번 의식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애를 봤어요. 학교 와서 아침부터 선생님이 말 실수를 하면 저격을 해. 정말 되려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못하게 해버리더라고. 그래서 나중에 학부모 면담을 10월 달에 도저히 안 되겠다. 우리 반 선생님들이 다 그냥 기진맥진해 버리니까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. 그 집안의 사연을 듣고 나서는 제가 그러면 얘가 자살할까봐 두려워.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러고 살아? 엄마가 밥을 안 해주는데 엄마가 애랑 다투고 다툰 것이 비밀이 그 핑계지. 그리고 자살 시도할 뻔이야. 그리고 후유증 때문에 애를 안 보고. 그러니까 애가 정신적으로 파산 상태. 그러니까 교실에 와서 당신 너희들은 왜 행복한 거야? 빵빵 하다 아침부터 쏴. 오후 교실에 가 보면 얼굴이 펴져 있어. 아, 왜 펴져 있어? 스트레스 풀었거든. 그러니까 수업을 공격하는 것에 끼떴다 방 공격 방해하는 것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. 그 아이들은 이거 하지 않는다. 뭐 하지 않는다? 자살하지 않는다. 왜 제가 도대체 송준영 와서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고 가나? 우리가 다 함께 꼭 우리 되돌아보자고.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몇 위예요? 1위에요. 부동의 1위. 2위랑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. 자살률이 1위라는 건 우울도 1위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그 세상의 우울들이 우리 교실에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직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힘든 거야.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세상의 우울이라는 거지. 그 뚫고 들어가 보면 애들 다 그 슬픔들이 있어. 네. 같이 읽어보실게요. 가장 가지가지 한다 진짜. 관심 받고 싶어서 주소를 받으실 거니까.